자, 이번 시간에는요, 게리지의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과목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과목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커밀과 한국사와 다르게 이거는요, 시험 전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자료를 갖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시험 관련했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범위라든지 판단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통해서 해당 자료에 공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과목은 미리 선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선행이 불가능하냐라는 건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주요한 테마의 그 뼈대는 변화가 없어요.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용 자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금액이나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큰 흐름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시험 대비로 해서 해당 자료가 공고되는 시점을 해가지고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더군다나 시험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경쟁률이. 더군다나 최근에 출제 경향에서는 세밀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리 시험을 갖다가 준비하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비록 내용의 범위와 그 다음에 추가되거나 삭제될 것이 여전히 미완인 상태에서 남아는 있지만 2021년 시험 대비로 해서 우정사업법에서 발표된 우금 자료를 통해서 미리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게리지 시험 과목 관련했을 때 변경이 됐다는 것도 큰 어떤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1년까지는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고 해서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전체 문항수로 따진다라고 하면 20문은 아니었고요. 여기에서 18문제, 그 다음에 두 문제는 영어 문제로 해서 출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향후에 2022년부터는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으로 해서 각각의 개별적인 항목으로 해서 독립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전체 시험에서 대략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무려 50%를 갖다가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정사업본부는요, 이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으로서 출제 과목을 개편하면서 노리는 건 뭐겠어요? 이 시험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어떤 선발 시험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하신 후에 현장에 나가서 해당 업무를 본다라고 하면 그 업무를 갖다 보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이 단순히 시험에 합격한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시험 합격 후에 해당 업무를 갖다 보다 원활히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과목들이 바로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항수를 보시면 2021년까지는 전체 18문항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금융상식과 우편상식으로 해서 과목이 두 과목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2022년 이후에는 우편상식의 20문항, 금융상식의 20문제로 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커밀해서 예전에 20문제였는데 이게 18문제로 축소되고 영어가 2문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관련했을 때도 18문제인데 거기에 한문이 2문제가 들어가요. 그런데 우편과 금융상식 보시면은 다른 거 들어가지 않고요. 각각의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의 20문항씩 해가지고 전체적인 비중이 굉장히 예전보다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우정사업본부에서 기본적인 어떤 큰 줄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의 내용을 보강함으로써 만약에 이제 합격한 다음에 이 업무를 갖다가 보다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갖다가 여기서 선발하고자 한다.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기존의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물론 내용 자체가 방대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내용들의 어떤 학습이 요구된다라고 이제 유추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과 다르게 과목 수도 늘어났고 전체적인 문항 수도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까지 시험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간추려 봤습니다.
보시면 우편 상식이 있었잖아요. 2021년도까지는 각각 9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국내 우편은 6문제, 그 다음에 국제 우편은 3문제로 해서 출제가 됐거든요. 이 정도의 문항 수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편 상식의 전체적인 분량을 보면 대략 한 3분의 2 정도가 국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 국제 우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항 수가 출제가 됐었고요. 이어서 금융 상식을 보시면은 예금편과 보험편으로 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항 수가 뭐 4문제에서 5문제,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편이 5문제에서 4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예금과 보험상품 관련했을 때 이거는 거의 매년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냥 출제되는 게 아니라 해당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것까지 물어본다는 거죠. 대략 한 3, 4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상품 관련했을 때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공부해 보시면은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상품이 어떤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차근차근 뭔가 설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상품을 갖다 탁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좋은 점수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예금 및 보험 상품에 대한 출제 비율을 봤을 때 꼭 이 부분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향후에 우편상식, 금융상식 각각 두 과목으로 나눠진다 하더라도 해당 상품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측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상식, 그 다음에 이어서 금융상식에 나와 있는데 우편상식은 크게 국내와 국제로 해서 구분이 됩니다. 뭐 여기서 세부적인 것까지 다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을 거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우편 서비스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편한다라고 하면 통상과 소포로 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갖다 다룰 거고요. 우편물을 접수할 때 어떠한 검사를 해야 되는지, 포장하는데도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그 밖에 부가 서비스라고 해서 뭐 등기라든지 보험 취급이라든지 증명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주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다뤄볼 것이고요. 그 다음 우편 요금 관련했을 때 별납이라든지 후납이라든지 요금 수취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이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좀 어렵죠.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내가 보낸 우편물을 갖다가 상대방이 받지 못했어요. 중간에 분실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했을 때는 손해배상이라고 하고요. 손실보상 관련했을 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편을 갖다가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어떤 우편 차량이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도움 드린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어떤 보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밖에 우편물류라고 되어 있는데 우편물 접수부터 배달까지 일련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 우편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이어서 국제 우편에 보시면 국제 우편은 국내와 다르게 국가 간의 우편물에 대한 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우편물의 종별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접수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편 요금은 또 어떻게 해서 측정되고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국제특급이라고 해서 국제 우편물을 갖다 보다 신속하게 보내기 위한 EMS라는 우편물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각종 청구 제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 우편물 관련해가지고요. 내 우편물 어디 갔어? 라고 하는 행방 조사 청구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편 상식이 국내와 국제로 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구나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금융상식에 나와 있는데 예금편과 보험편으로 해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예금편은 훨씬 더 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우편상식은 생소함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좀 처음 접해 이런 느낌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공부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는 이러한 느낌 정도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본인의 예전에 어떤 경험치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을 어떤 걸 했느냐, 전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폭이 약간씩 달라지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예금편 보시면 단순하게 예금만 해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금융경제 일반 관련했을 때 국민 경제가 어떤 식으로 순환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볼 거고요. 금융회사, 금융상품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품이 무엇인지, 저축과 금융투자가 있습니다. 금융투자 대표적인 거, 뭐 주식 투자한다,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금 업무 일반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금의 계약 관련했을 때 법률적인 측면, 그리고 예금 거래 상대방이라든지 입금과 그 다음에 지급 관련했을 때 내용을 보실 거고요. 전자금융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는 데라고 하면 인터넷 그 뱅킹 그 이용하는 거. 그 밖에 우측에서 취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상품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보험편에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예금편에 비해서는 좀 일관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험 관련했을 때 전반적인 기초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됐는지부터 시작한 후에 생명보험에 대한 기초 이론,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윤리적인 그 내용이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가입하는 분야에 대한 보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보험이라는 것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적인 회색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서 다뤄볼 거고, 보험계약법,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우측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내용이 금융상식 쪽에서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향후에 우리가 2022년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하면 그때 여기에 새롭게 내용이 더 추가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21년 시험 대비로 해서 그 내용을 요약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향후에 변동되거나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좀 염두를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내용 보시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이걸 또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제시된 것과는 좀 역순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첫 번째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보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학습 가이드를 갖다가 제가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기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 자료가 발표되진 않았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미리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참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시험을 재도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때 어떠한 커리큘럼 과정을 쫓아서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기출문제 파악 관련했을 때 유의사항인데요. 우리가 흔히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냐면은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 기출만 파고들면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죠. 이게 한국사라든지 커밀 관련했을 때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편과 금융상식은요, 시대에 따라서 제도가 변화가 되고 관련된 수치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출제될 내용에서는 이 내용이 맞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 내용 자체가 틀린 거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턱대고 기출은 중요하니까 기출을 그냥 계속 제가 본다? 이걸 통해서 학습의 효율이 높아지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출문제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의 교재를 근거해서 그 내용을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 처음 시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예전에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고 해서 출제된 내용 내가 한번 훑어보고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은 내가 공부할 분량보다 더 많은 걸 공부해요. 그리고 내가 쓸데없는 걸 찾는 경우가 있어요. 왜?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기출문제를 보실 때는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자료가 발표되면 그 근거된 내용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다시 다 수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해서 예전에 어떻게 출제됐네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은 기출 문제로 무조건 그냥 보면 안 돼요. 현재 시점으로 해서 정리된, 다시 수정된 내용으로 해서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동영상 시청하기 전에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최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번 정도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막바로 강의를 들어가면은 내가 이해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하는 부분을 갖다 제대로 나눠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번쯤 먼저 보시는 것이 아, 내가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보는구나를 갖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부분 뭐냐라고 하면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항상 교재를 보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교재를 보고 물론 그걸 외우는 수준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보라. 그게 대충 보면 한 두 번 정도가 돼요. 그래서 두 번 정도 보면은 대략적으로 내가 배워야 될 범위라든지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보시면 동영상에서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쉽게 돼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통해서도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따로 어떻게 해요? 표시해놨다가 다시 반복하면서 복습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걸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 어떤 수준이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암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가급적이면 교재를 사진처럼 외우는 걸 추천드려요. 아, 내가 이 내용이 나왔다라면 아, 그 페이지 어디에서 어디쯤 위치했구나. 그 내용이 이렇게 서술돼 있었지. 이렇게까지 보는 걸 추천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면 개인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한 네다섯 번 읽어가지고 다 외워주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축복받았어요. 근데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교재 본문을 갖다가 한 10번 정도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10번 정도. 그렇게 했는데도 선생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20번, 30번 본다는 생각으로 그런 각오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시험은 심화된 내용 갖다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내용 갖다가 암기했는지 그 성실성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교재를 반복하면서 암기한다는 게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전반적인 시험의 어떤 특징, 그 다음 과목상의 다른 것들과 좀 구별되는 점들,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아, 내가 향후에 공부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살펴봐야 되겠다. 나름의 어떤 전반적인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